미래엔 5단원 이제 어휘 파트 지나갔고 대화 파트 지나갔고 문법 파트입니다. 자, 문법 파트에 두 가지 주요 문법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접속사 if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 1급 as입니다. 뭐 처음 만나는 애들인가요? 이미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이미 만나봤죠. 오케이. 접속사 if는 이렇게 썼으니까 뜻이 두 가지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라고 할게요. 이런 뜻도 있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는. 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요런 의미, 요런 의미일 때, 뭐뭐라면, 뭐 내일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소풍 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 네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할 것이다. 더 잘 감상할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실패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그가 죽어야만 할 조건이죠. 무조건 죽는답니까? 아니죠. 실패하면 죽는대죠. 그렇죠? 무조건 잘 감상할 거랍니까? 무조건 잘 감상할 거래요? 아니래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잘 감상을 잘할 거랍니까?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조건의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면서 이미 만나봤고요. 조건의 부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법은 뭐가 있었더라? 조건의 부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법은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것인 걸다. It will rain tomorrow. 난 소풍 안 갈 것이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소풍 안 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소풍 안 갈 조건이 뭐다? 내일 비가 내리는 조건이죠. 비가 안 내리면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간단 얘기입니다. 이 둘을 합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If it rains tomorrow, I won't go on a picnic.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됐습니까? 이게 조건절일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미리 좀 소개시켜드리면 if가 이런 뜻일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건절이라는 문법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등장할 예정이냐면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가정법이라는 문법에 또 if가 만약 내가 우주에 갈 수 있다면 정말 신날 텐데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이라는 문법에도 등장하게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여기서 다루는 건 요 문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뜻일 때 뭐 요런 문장이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않을지가 모르겠다. 그렇죠.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표현한 거죠. 그쵸? 어딘가 일부러 틀렸죠? 그래서 머리를 고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틀렸다 그랬습니다. 아, 저기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버르장머리가 있니 없니 뭐 will 쓰면 안 되니 저쩌니는 전부 다 if가 무슨 역할로 사용될 때? 만약. 그렇죠. 만약 라면일 때, 뭐뭐 라면일 때, 그걸 문법적으로 조건의 부사절일 때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 don't know about it이죠. 나 그거 모른다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명사절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녀가 미래 시제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난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뜻일 때 i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더라?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날씨 weather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의 weather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쭉 정리해봤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만약이란 말을 쓸 수도 있겠죠. 만약이 없더라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다. 조건을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만약이 없으니까 조건이 아닌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 네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If you know the story라면 너는 그것을 잘 감상할 것이다. 네가 언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네가 언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미래에 알게 된다면 언제 잘 감상할 것이다. 미래의 감상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뭐인 거, 여기에 시제가 미래인 것과 여기에 시제가 미래인 것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시제 일치라고 하죠.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 이거 미래 아닌데요? 어 알아. 꼬라지는 뭐다? 이 아래 뭐 들어있다? 지금 현재 you랑 어울리는 것 중에 두가 사용됐으니까 모습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하지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주의해야 될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if you will now 이딴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여기에 있는 will을 보고 막 시비 거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언제 도자를 감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래에 도자를 감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고 불렀습니까? You will appreciate better 이걸 보고 얘를 보고 주절이라고 그랬죠. If you know the story 이 부분을 보고 뭐라 불렀습니까? 조건의 부사절이고 주절이라고 불렀으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주절은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 미래면 미래, 자기가 필요한 시제를 정확하게 다 시제 표현에 맞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에 대한 얘기다? 종속절, 부사절에 대한 얘기다. 그 중에 조건일 때. 자, 근데 이처럼 우리가 어디서도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문법에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어떤 문법 할 때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요것만 바꿔 써주면 되는데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똑같이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새롭습니까? 생전 처음 듣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는 여기에 8시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이 두 개를 어떤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두 개 있는데 하나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로 나눌 거고요. 주절과 종속절로 나눈다는 얘기를 의미로 설명하면 하나는 뜻이 다자가 그대로 다라는 말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다자 떼버리고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그는 여기에 8시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를 하나를 시간의 부사절인 종속절로 바꾸면 그가 여기에 8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가 여기에 8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When he arrives here at 8. 그가 여기에 8시에 도착할 때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이거랑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말로 정리하면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로 대신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문법 중에서 어느 게 조금 더 어렵다? 어느 게 조금 더 무슨 이유로 좀 더 어렵죠? 그렇죠? 어느 게 좀 더 어렵습니까? 지금 썼는 애들이 이렇게 윗줄과 아랫줄로 나뉘죠. 그렇죠? 윗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다 모아놓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고로 제일 끝에 있는 as-as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하자마자 란 뜻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시간의 접속사죠. 전부 다. 됐습니까? 얘들이 시간의 접속사고 얘들은 조건의 접속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슨 뭐 말로는 알아 애들이.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로 대신한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로 대신한다.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문장 골라라, 맞는 문장 골라라 해서 왜 이렇게 자꾸 틀리느냐. 자,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을 내가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언제 그가 여기 8시에 도착할 때 언제 네가 잠자는 동안 나는 숙제를 했다 언제 손 씻은 이후에 밥을 먹어라 언제 학교 가기 전에 숙제를 할 것이다 언제 숙제할 거라고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놔 언제까지 숙제 다 해놓으라고요? 내가 여기에 올 때까지 됐습니까? 네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꼭 전화해라 언제 전화하라고요? 네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you arrive there You should call me. When should I call you? As soon as you arrive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초딩 때부터 계속해서 오래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뭐 했냐 끊어읽기를 그렇게 했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냐라는 수업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보리장머리 없이 will이 사용되어 있으면 틀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나저나 unless 뜻은 다 알죠? unless의 뜻은 뭐다?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들이 똑같이. 그래서 unless가 있는 것은 if 블라블라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he fails, 그가 만약 실패하는 조건이라면 he must die, 그는 죽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실패합니다. he fails, 만약 그가 실패를 한다면 if he fails, he must die,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문장은 지금 쉼표가 꼭 있어야 되는 문장이죠. 그쵸? 근데 똑같은 표현을 쉼표 없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문법적으로 이걸 보고 무슨 절부터 쓰면 된다? 주절부터 쓰면 그러면 종속절이 시작하기 직전에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쉼표가 필요 없다. 여기에 쉼표하면 틀리고요. 반대로 여기 쉼표가 없으면 틀립니다. 알고도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종속절이 뒤로 가 있는 형태죠. 주절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다, 주절은 다 라는 의미가 유지된다 했고요. 종속절은 다짜 떨어지고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꾼다 했죠. 너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You know the story. 근데 여기에 if가 붙어 있으니까 네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조건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죠.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자, appreciate는
어떤 시 이제 이거 뭐 여기에 문법에서 설명할 건 아니긴 하지만 앞에서 어휘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 thank you의 뜻도 되고 그 다음에 thank you의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다? 감상하다, 감사하다도 된다 했고 감상하다도 된다 했고 클래스 카드 하고 있죠? 그쵸? 그나저나 이 배러는 뭐의 비교급? 배러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 건 아시죠? 지금은 뭐의 비교급이다? You will appreciate it well. 어찌시의 비교급이죠. 어찌 감상할 것이다? 더 잘 감상할 것이다. 지금은 구세 비교급이 아니죠. You will appreciate it. You will appreciate it well. 의 비교급 better. 됐습니까? 뭐 하기 전보다 네가 이야기를 알기 전보다 더 잘. 여기에 better than before 이런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than before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와 형태,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일이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미래 또는 뭐 그 시점의 과거의 미래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 어쨌든 현재의 미래 또는 과거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 무조건 하는 거죠. 아니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바로 조건이죠. 여러분들 뭐 그 요새 학교에서 뭐 이런 것도 가르치드마. 뭐 이런 것도 가르치드마.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게 뭔데요? 이거 무슨 수업에서 이런 거 봤어요? 코딩이죠. 코딩.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if죠. 어떤 조건을 여기다 넣어놓고 yes면 이거를 실행하고 no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놓으면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놓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죠? 맞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걸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if가 이끄는 조건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다. 주절이란 말이 어렵다면 접속사가 붙어있지, 앞에 붙어있지 않는 덩어리고요. 그걸 또 의미로 얘기하면 뭐가 유지된다? 이 의미가 물론 의문문이라면 달라지지만 일단 의문문이 주절이 의문문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전제하에 설명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 그런다. 너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해서 다다 떨어지고 알고 있다라면으로 바뀌었으니까 네가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면 이 부분이 뭐다? 종속절이다. If he fails, if he fails, 보이죠? 여기 있죠? If he fails, he must die. 그렇죠? If you know the story, 보이죠? 그렇죠? If you know the story, 쉼표,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가 보이죠? If you know the story, if You know the story. 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하면 뭐라? 바로 땅콩이 몇 개? 두 개. 왜? 누구 덕분에? 접속사 덕분에. 그 중에 i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땅콩이 두 개. 그래서 땅콩 덩어리, 땅콩 덩어리를 보고 이거 뭐 주어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얘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주절. 그래서 주절의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주절인데 주절의 뒤에 갈 수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이때는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꼭 뭘 해야 된다? 쉼표를 해야 된다고요. 눈치 좀 그만 봐. 됐습니까? 네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세요. 내 눈치 좀 그만 보시고요. 됐습니까? 쌤이 뭐 설명하는데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였으면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날 보지 말고 네 마음속과 네 머릿속을 들여다보세요. 예, 자 그래서 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원하는 조건이라면 너는 숙제부터 먼저 마무리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보이죠. 이거 요건 그대로죠. 근데 얘는 이거였는데 네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였는데 다자 떨어지고 싶다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너는 컴퓨터 게임 하기를 원한다는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인데 여기다가 철퍼덕 뭘 갖다 붙였더니 그래서 you want는 네가 원한다인데 요렇게 합쳐지니까 만약 네가 원한다면이 되고 이 부분이 종속소이죠.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여기서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아 있나? 됐습니까?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됐습니까? 어. 그게 더 높다. 아, 바쁘겠구만. 자, 그래서 위에 문장은 종속절이 먼저 나왔고요.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라는 주절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쉼표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이죠. 보다시피 선생님이 자꾸 뭘 써요,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는 네가 라는 말을 쓰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뭘 쓰겠어요? 당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써야 되는 건 바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자꾸 썼어. 없는데 자꾸 썼어. 안 써져 있는데. 그렇죠? 이거 자꾸 써야 되는 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라고 누가 설명해보라 그랬어. 도나 도나 이거 왜 자꾸 써야 돼? 이런 거 왜 자꾸 쓰고 있어? 아, 이거 우리말과 영어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도원이 여자친구가 물어봤어. 그때 도원이가 뭐라고 답해줄래? 바로 뭐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야 된다, 걔한테? 절이라는 개념을 알려줘야 된다. 됐습니까? 뭐가 사용되면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고 접속사가 사용된다는 얘기는 절이 한 문장 안에 최소 몇 개가 등장한다는 얘기고 두 개가 등장한다는 얘기고 절이 되려면 절이 도대체 뭔데? 뭐로 최소 단위가 절의 최소 단위는 뭐다? 주어 동사. 그래서 우리말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생략하면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이따구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if want to play computer games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라고 이따구로 표현한다든지 전부 다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놈들은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꼭 지키랍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3학년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날리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도 없어지고 Wanting to play computer games,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영어도 그렇게 너무 꽉 막힌 건 아니야.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Wanting to play computer games,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분사 구문 이러면서 배울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분사 구문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절이라는 개념에 철저하게 절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어떤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걸 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늦지 않을 거야. 가시 것이 선생님 다짜 있는 부분이 주절이라더니 여기는 아무리 봐도 여기도 다짜가 없고 여기도 다짜가 없는데 이러면서 주절이 없다 그러는 애들한테 막 가슴이 막 우리는 회의에 늦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우리가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꼭 보면 그런 답답이들 있잖아. 선생님 다짜 있는 게 주절이라면서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 회의에 늦지 않을 거랍니까? 미래 시제에 늦지 않을 거라죠. 그렇죠? 무슨 시제 서두른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서두른다면 과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현재 지금 바로 서두른다면 또는 조금 있다가
3초 뒤에 서두르기 시작한다면 됐습니까? 늦지 않을 거다. 오케이, 반갑죠? 이제 안 반가운가? 너무 구면인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We be late for the meeting. 어떤 조건이라면? If we hurry up 하는 조건이라면. 그게 보장머리 없이 will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주절이 먼저 표현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절을 먼저 표현하는 건 어색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조건이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죠.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하고 있죠.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let 뭐하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누구를 허락하고 내버려 둔답니까? 나를. 내가 뭐하는 거? 내가 아는 것을. 갑자기 let me know 1, 2, 3, 4, 5 하고 싶어졌어. 그렇죠. make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내가 할 행동을 to do가 아닌, to가 없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사역 동사. 5-3의 be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나에게 알려주세요가 되는 건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됐습니까? 내 눈치 좀 그만 보라니까? 됐습니까? 자신한테 집중하세요. 예? 왜 자꾸 내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만약 어떤 도움이라도 이 친구는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내 안에 not 있다. 뭐 few, little, hardly, without 이런 거 보여? not 보여? never 보여? 안 보이죠? 물어? 안 묻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예외적이란 얘기는 얘가 그럴 때 any가 예외적으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어떤 뭐뭐라도 I can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If you need, 만약 당신이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if you need any help라면, just let me know. 됐죠? 오케이. 만약 당신이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그 다음에 우리는 회의에 늦지 않을 거야. We won't be late for the meeting if we hurry up. 됐습니까?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자,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버르장머리 얘기. 있습니까?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이라고 써있네요. 뭐 교재마다, 책마다, 문법 책마다 얘기는 다른데 그 결국 버르장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if가 무조건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미리 얘기했어. if만 쳐다보고 if 뒤에 눈 벌게져가지고 will 찾고 있다간 틀리게 된다고 나중에. 됐습니까? if 해석을 통해서 이게 조건을 표현하는 거구나.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아니구나. 부사절이지 명사절이 아니구나. 부사절이구나 명사절 아니구나. 일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if를 보고 버르장머리 따지면 안 된다 그랬어. 가갖고 막 저기 if가 있는데 뒤에 will 있으니까 가갖고 막 그 will 멱살 잡고 막 쥐고 막 흔들고 막 싸우고 네가 왜 여기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if가
나 마냥 라면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어? 나 인지 아닌지인데. 알겠습니까? 아무나 멱살 잡고 싸우면 돼, 안 돼? 알겠습니까? 아무 위리나 붙들고 싸우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if만 쳐다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미래일지라도 if it rains tomorrow, 이상하다, tomorrow. 어이, 내일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if it will rain tomorrow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if it rains tomorrow 해야 된다. 어우, 지겨워 죽겠어, 이거.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stay at home. 언제 비 내린다면? 미래 비 내린다면 언제 집에 있을 것이다? 미래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if it will rain tomorrow, we will stay at home 하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문장 학습하는 거 익히는 건 여러분들이 속도가 너무 빨리 안 따라와 주셔서요. 알아서 복습들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Jake doesn't come to the party, Amy will be disappointed. 반갑죠? 그렇죠?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be disappointed at. 오케이. 그래서 Amy will be disappointed. 제이크가 언제 파티에 안 온다면? 미래에 안 온다면 에이미는 언제 실망할 것이다? 미래에 실망할 것이다. If Jake doesn't come to the party, Amy will be disappointed. 얘는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만약에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 미래 시제 doesn't come to the party, 에이미는 미래 시제 실망할 거야. 그렇죠. Amy will be disappointed. 형광펜 칠했으니까 해주세요. 형광펜 칠해놨으니까 해주세요. Unless Jake comes to the party, Amy will be disappointed. 됐습니까? Unless Jake comes to the party, Amy will be disappointed. 뭐, 방금 뭐 했는지 알지? Comes to the party. 그렇죠. If not, unless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갑자기 훅 들어가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두 녀석에 대한 얘기를 3번에 설명하겠대요. 둘 다, 지금부터 얘기할 이 녀석과 이 녀석 둘 다, if와 unless 둘 다 조건인데 if는 만약 라면이고요. unless는 만약 아니라면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하나는 신라면이고 하나는 짜파게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만약 네가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조건이라면 you can pass the test,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 the grass will grow, 잔디가 자랄 거야. if you water the lawn, 잔디밭이죠. lawn 됐습니까? 만약에 lawn에다가 water를 하는 조건이라면 뭐 하나는 종속절 앞에 있고 위에 문장은 종속절 앞에 있고 뒤에 문장은 종속절이 뒤에 가 있고 뭐 하나는 쉼표 있고 하나는 없고 뭐 그렇죠? 다 아는 거고요. You won'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거야. Unless you miss the bus. 만약 네가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얘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됐습니까? 내 안에 not 있다라는 거 응용해서 하나만 일단 쭉 하고 나서. 그래서 you won't be late for school if you don't miss the bus. 그래서 여기에 unless를 if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 잘 뭐 제가 수업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if가 unless를 if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not이 튀어나오죠. 그럼 여기 쳐다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니까 do하고 not을 합친 don't를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if you don't miss the bus, 만약 네가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Okay. 그 다음에 I will not go camping. 나는 캠핑 안 갈 거야. Unless you go with us. 만약 네가 자 you go with us만의 뜻은 뭔데? 네가 우리들과 함께 간다죠. 근데 unless you go with us는 무슨 뜻이다? 가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 되었죠. 자, 뭐 갑자기 내가 뭔 설명을 하고 싶어졌냐?
I can't buy it unless I have some money. 이렇게 돼 있어. I will sell it unless I have some money. 자, 무슨 얘기 하고 무슨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소환했느냐? 일단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I'll sell my car unless I have some money.' 무슨 소리 하고 싶죠? 나는 내 차를 팔 거다. 만약 내가 여기까지 뜻만 하면 뭐예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뭘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약간의 돈을, 내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 차를 팔 것이다 라고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됐습니까? 이 문장은 틀렸죠? 그쵸? 이 문장 틀렸잖아. 어디 보니? 틀렸어. 맞았어. 틀렸잖아. 어디가 틀렸는데. 그쵸. Unless I have any money가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야?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죠. not 없는데, 묻지도 않는데 왜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야? not은 없지만 얘가 얘기하겠죠. unless가 내 안에 not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if I don't have any money.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 뭐가 또 보여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no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 if I have no money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동안 여러분한테 내가 빌드업 한 게 있는데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여기 빠져있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억을 좀 더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리 내서 입어 보세요. If you get up now, you won't be late for school.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말쯤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한 거니까. 오. 와. Get up now and you won't be late for school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보고 밑에 있는 이 문장 보고 뭘 하면서 배웠는데? 뭘 하면서 배웠더라 이걸 보고? 명령문 플러스 and 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명령문 플러스 and 그거 좀 까마득한 기억이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 이거는 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 and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러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가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워. 무슨 뭐 로봇처럼 그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명령문 플러스 and라는 문법을 나는 알고 있어요 라는 티를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죠. 지금 일어나라! Get up now! And! 그러면 You won'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명령문 플러스 and하고 같이 배운 누구 하나 기억 안 납니까?
응용문 플러스 엔드랑 같이 배운 누군가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응용문 플러스 엔드랑 같이 배운 녀석은 이 녀석이죠. 'Get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지금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도 배우고 뭐도 배웠더라. 명령문 and랑 명령문 or도 배웠죠. 명령문 or에서 or의 뜻은 그러지 않는다면. Get up now. 지금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자, 이 표현을 제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표현을 이 표현하고 똑같은 문법적 방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이 표현과 똑같은 얘가 얘로 바뀔 때의 특징은 명령문이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you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얘는 접속사라며. 그렇죠. 접속사는 조건이 뭐야? 누가 다가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얘는 없던 애인데 여기 밑에 you가 없는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냥 명령문이잖아. 그리고 얘는 접속사니까 저리 와야 돼. 누가 다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접속사 and지만 여기는 접속사 if가 쓰였죠. 그렇죠? 두 문장 하나로 붙이는데 접속사는 몇 번 쓰라고? 한 번만 쓰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 이딴 거 써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설명을 언제도 한 적이 있냐? 이때도 이 문장 틀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도 틀렸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거 막 해석은 되게 잘 되는데 되게 틀린 문장이라 그랬죠. 내가 아팠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학교에 안 갔어. 틀렸다고요. 이게 왜 틀렸다고 그랬다? 몇 문장을 붙였는데 두 문장을 하나로 붙였는데 접속사를 몇 번이나 썼다? 두 번이나 썼다. 그래서 틀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end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럼 get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을 이 방법으로 표현할 때 얘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의 or가 여기 밑에 쓸 문장에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하고 똑같죠? If you don't get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지금 일어나라. 아니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똑같은 게 이게 있다 했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보여?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은 또 뭐도 있다? Unless you get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명령문 or가 같은 표현이 하나 더 많죠. 왜? 명령문 or는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unless로도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꼼꼼하게 했으면 조건절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막 거의 뭐 감자탕 그렇죠? 뼈다귀 해장국 뼈 골수까지 다 빨아먹은 기분이네요. 그렇죠? 여기 버려도 있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배웠는 이거 버려도 고양이도 거들떠도 안 볼 거야. 그렇죠? 뭐라 그러면서 아 이거 뭐 다 빨아먹었네 이거 뭐 더 할 게 없네 뭐 이렇게 됐습니까? 냄새도 안 나네. 됐습니까?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익히는 건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입니다. as 1급 as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큰 제목 무슨 챕터에서 배웠더라? 큰 제목 무슨 챕터에서 배웠더라? 비교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눴죠. 셋으로 나왔는데 얘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뭐 원급 비교. 그 다음 이거부터 가야죠.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공통점은 그래서 몇 개나 또는 몇 개의 무리를 비교한다. 두 개의 무리, 두 사람 또는 두 무리의 어떤 집단을 비교할 때 쓰고, 얘는 셋 이상에서 한다 이런 거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만 비교 내가 접속사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는 시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비교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문법은 뭐라고 했었냐? 비교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문법은 뭐라고 했었더라? 자, 지금부터 틀린 문장 쓸게요. 오케이. 틀렸죠? 그렇잖아. My house is as large as you. 이런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지금 얘기 쉽게 뭐라고 그러고 있어. 우리 집은 너만하다 이러고 있죠. 어? 그래서 비교 뭐야 접속사 문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시제라 그랬고, 시제의 일치는 똑같이 맞추는 거 아니고 말이 되게 배열하는 거라 그랬고, 비교 문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건 뭘 조심해라. 비교 대상이 제발 좀 뭐가 되게 좀 해주세요. 말이 되게 비교해 달라고요. 이거 근데 의외로 학생들 무지하게 틀립니다. 지금 선생님 일부러 좀 쉬운 예문을 예로 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집은 니네 집만 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초딩들 뭐 우리 아파트 15층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보면서 막 애들 초딩들끼리 막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막 웃으면 지나가잖아. 그치? 지도 한 3, 4년 전에 그래 놓고는. 맞지? 그치? 아닌가요? 뭐 어쨌든 됐습니까? 그 천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싸우고 있죠. 응? 그러면서 뭐 또 어른들이 야 저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마. 아 진짜 세상 천박합니다. 어쨌든 비교 대상이 비교가 될 만한 것끼리 제발 좀 뭐 해주십사, 비교를 해주십사라는 게 비교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나시죠? 난 너만한 애죠. 그쵸? 근데 다음 문장에 이 문장에다가 뭘 넣고 설명을 시작할 거야.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거야. 됐습니까? 이 문장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겠죠.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그쵸? 두 가지가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I'm not as tall as you. 이건 뭔 소리야?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문장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뭐다? I'm not so tall as you. 그렇죠. 잘들 기억하고 있네. 됐습니까? 요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게? You로 시작해볼까?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쵸? 또 뭐하고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냐? I'm shorter than you. You are taller than me. I'm not as tall as you. I'm not so tall as you. 지금 몇 문장 보여? 네 문장 보이죠? 이 네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난 너만큼 키가 크진 않다. 네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 나는 너보다 더 키가 작다. 됐습니까? 하필이면 네 문장의 의미가 똑같네? 그 다음 무슨 말 할지는 알죠? 몰라요? 하필이면 네 문장의 뜻이 똑같다고. 에? 맞지?
뭔 소리 하고 싶은지는 했습니까? 하필이면 네 문장의 뜻이 똑같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너는? 네? 맞는데? 너 갑자기 어디 갔냐? 아니 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폰 보고 있잖아. 이씨 갑자기 어디 갔어? 아이씨. 잠깐만 쌤 뭐 폰으로 뭐 해야 될지.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투란도트는 얼음처럼 차갑다라는 문장 보이네요. 두 번씩 읽은 건데요. Turandot is as cold as ice 라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읽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riddle은 그녀의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 보이시죠?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으면 괴물인데 I can jump as high as Michael Jordan.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트란도트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Turandot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수수께끼는 그녀의 것만큼 어렵습니다.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그 다음 난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 점프할 수 난 높이 점프할 수 있어 I can jump as high 마이클 조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여기 생략된 말들부터 할까? 트란덧 자 아이스 뒤에 생략된 말 허스 뒤에 생략된 말 마이클 조던 뒤에 생략된 말 있죠? 트란덧 is as cold as ice is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is. I can jump as high as Michael Jordan can. 요렇게 생략됐죠. 맞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비동사, 두 번째 문장 비동사, 세 번째 문장 조동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략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hers에 주의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Hers는 이런 거 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더라? 오, 그렇죠. 그 이름 되게 잘하네. 전문가야, 소유격 대명사 전문가. 그럼 소유격 대명사는 뽀각 할 수가 있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Hers는 her riddle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리들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her riddle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hers로 대체했죠.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트란덧하고 아이스에다가 형광 패치를 했는데 왜 그랬게요? 왜 여기다가 칠해놨을까? 명사! 그렇지 둘 다 명사야 그래 대단한 관찰력인걸 좋았어 어 또! 그러면 뭐 여기 his, riddle, hers, 뭐 I, 마이클 조던 얘들도 다 형광 패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은 형광 패치를 안 칠했어 선생님이 비교급 문법에서 전체적으로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더라?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하라 그랬죠? 그럼 그 말대로 하면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어? 사람이랑 얼음을 비교하고 있죠? 그럼 이거 틀린 문장 아닌가? 저
이 문장 딱 보고 이제 투란도트 체온을 재봤더니 체온이 20도란 얘기 하는 거죠. 아, 0도란 얘기인가? 어. 그래서 이건 뭐다? 시적 비유죠, 비유. 비유적 표현이죠. 했습니까? 투란도트, 어, 투란도트가 얼음만큼 차갑다고? 그럼 투란도트 체온이 영하 4도란 얘기인가? 가 아니고요. 쌀쌀맞다라는 어떤 시적 은유죠. 그러니까 얘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뭐랑 뭐랑 비교하는 게 허용된다? 트란도트와 아이스가 비교되는 게 이럴 때는 허용되는 거죠. 우리 영어 선생님이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하라 그랬다고? 어떻게 사람하고 얼음하고 차가운 정도를 어떻게 비교해? 사람이 얼음만큼 차가우면 죽었어! 라고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형태는 뭐 다 알고 있는 거 뭐 다 했던 거, 그치? 여러분 안 한 게 없다. 여러분이 문법 천재다. 그치? 맞아, 아니야? 학교에 문법 천재 되고 싶은 애들 없대? 중학교 때는 문법 천재가 돼야 돼, 무조건.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겠으니 3학년 때부터 슬슬 이제 단어하고 어휘하고 독해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없어? 없어 말고. 어? 오케이. 그래서 동등한 두 개의 대상을 표현한 not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not이 없을 때 동등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으로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 이건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겠죠. as하고 as 사이에. 그다음에 뭐 이건 부사가 들어갔을 때겠죠. 어찌 뭐뭐만큼 어찌 뭐뭐만큼 어떤 이런 의미를 나타내며 as fast as cold as 됐습니까? as difficult as 그쵸? 됐습니까? as high as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동등 비교 구문 또는 원급 비교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한 말인데 뭐 통일 좀 하지 그러면. 일본에서 수입한 말인데 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 니들 영어가 어려워진 이유가 뭔지 알아? 일제시대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티셔츠랑 노란색 티셔츠의 가격을 물어봤더니 둘 다 같은 가격이래요. 근데 10만원이래요. 그렇죠? 비싸죠. 됐습니까? 둘 다 5천원이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준비됐습니까? 둘 다 5천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준비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둘 다 5천원이라는 얘기 들었어. 그럼 뭐라 그랬겠다? This blue t-shirt is... as cheap as the yellow. 와우.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이 어딨나, 그치? 됐습니까? 당연히 yellow one 이랬지. This blue t-shirt is as cheap as the yellow one. t-shirt, t-shirt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은 멸종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책만큼 재밌대요. 그 영화는 책만큼 재밌다. The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book.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보고도 우리가 재밌니 재미없니 하죠. 그렇죠? 책 보고도 재미있니 재미없니 하죠. 그렇죠? 티셔츠 보고 비싸니 싸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는 아실 거야. 비교할 만한 것끼리 뭐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됐습니까? An apple falls to the ground as quickly as an orange. 우리 무거우면 더 빨리 떨어지죠. 그렇죠? 무거우면 더 빨리 떨어지죠.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무거운 게 더 빠르게 떨어지고 가벼운 건 천천히 떨어지죠. 그렇죠?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겠죠. 둘이 똑같이 떨어지죠. 과학 시간 아예 안 배웠어? 예, 과학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Okay, an apple falls to the ground as quickly as an orang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An apple falls 어디로요? To the ground 어찌요? Quickly as an orang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뭐 집어넣었을 때다 not이나 never. 됐습니까? 또는 few, a few, little, 있는 거 말고
without, unless 이런 게 어딘가에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때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않게란 뜻이기 때문에 어쩌고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답니다. Today, when에 대한 대답 붙였고요. 그 다음에 날씨 얘기하고 싶어서 비인칭 주어 쓰고 있죠. Today is not so windy as yesterday. 보이시죠? 이 친구. Today is not so windy as yesterday.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Tommy can't run as fast as Jason. 됐습니까? Hey, Tommy는 Jason만큼 빨리 못 뛰어요. Tommy can't run as fast as Jason. 저 밑에다가 가로하고 썼은 건 뭐 안 해도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헬렌은 언니만큼 친절하지 않다.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Not as friendly as, not so friendly as today. It's not so windy as yesterday. 자, 그 다음에 as, 그래서 이제 그거 해야 되겠네. 그래서 today is not so windy as yesterday 하고 같은 말은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다라는 얘기는 언제 바람이 더 셌단 얘기지? 언제 바람이 더 셌단 얘기죠? 그래서 yesterday it was windier than today. Yesterday it was windier than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그럼 뭐하고 같은 말이야? 뭐하고 같은 표현?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네? 네. 뭐겠어요? 헬렌 sister is more friendly than Hel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비교 표현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냐? 똑바로 해석을 했냐? 누가 더 친절한 거야, 그러면? 시스터가 친절한 거야? 헬렌이 친절한 거야? 됐습니까? 이거 거꾸로 헬렌이 더 친절하다. 이렇게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어제 바람이 세게 불었어? 오늘 사람이 바람이 세게 불었어? 어제 더 세게 불었다고요.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다나매. 어제가 더 센 거지. 됐습니까? 내용 파악을 거꾸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ommy can't run as fast as Jason은 같은 말이 Jason can run faster than Tommy. 됐습니까? Jason은 Tommy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Tommy는 Jason만큼 빠르게 달릴 수는 없다. 됐습니까? 누가 더 빨라? 토미가 빨라? 제이슨이 빨라? 제이슨이 더 빠르다라고요. 됐습니까? 그걸 거꾸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s 원급 as의 관용 표현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as 원급 as의 관용 표현이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수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용감한 이러면 이제 영어 쓰는 애들이 용감한 뭔가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는 게 약간 구태의연하고 식상하지만 뭐가 떠오르더라? 사자가 떠오르더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침착한 사람은 좀 냉정한 사람이죠. 그렇죠? 냉정하면 좀 마음이 좀 차갑겠죠. 그렇죠? 차갑고 뭐 시원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더니 뭐가 떠오르더라? 오이가 떠오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딱딱한 거 하니까 뭐가 떠오르더라? 돌이 떠오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한 거 하면은 또 이제 뭐 교회 목사님이 떠올랐는데, 그렇죠? 가난한 거 하면 교회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렇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청렴하고 청렴결백하고 막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모씨처럼 뭐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들, 그렇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가난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보다 더 가난한 게 누굴까? 그 교회에 살고 있는 쥐.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치즈 막 이런 거 막 아껴갖고 막 요만한 덩어리 막 3일씩 나눠가지고 막 먹고 계시는데, 그 저 교회에 살고 있는 쥐는 얼마나 더 가난하겠어. 그래 안 그래? 빨가면 우리는 사과인데 얘들은 빨가면 장미인가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보고 이거 만들었으라 그랬으면 뭐 사과처럼 빨간 만들었을 건데 얘들은 장미처럼 빨간, 장미만큼 빨간 뭐 이런 거 만들었대요. 됐습니까? 힘 센 거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른 거야 지금? 황소가 떠올랐죠? 됐습니까? 힘 센 우리 황소, 우리 집 황소 힘 세더라. 내가 한번 거둬 채워봤는데 죽을 뻔했다. 됐습니까? 바쁜 거 하면 또 뭐가 떠올라? 벌이 또 떠올랐죠. 그렇죠? 자유로운 거 생각하면 또 뭐가 떠올랐대? 새가 떠올랐대요. 자유롭게 하느라. 가벼운 거 하면 뭐가 떠올랐대? 깃털이 또 페더가 떠올랐대요. 그렇죠? 예쁘면 그림이야? 이건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쁜 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또 머릿속에 또 여자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고 있지 지금. 누가 뭐래요? 자랑입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다 약간. 전 여친이 없습니다. 전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오야 오야 알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활한 거 하면 이소부화에 맨날 나오는, 그렇죠? 여우가 떠올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가 달콤해? 사탕이 달콤한 것 같은데. 파이가 체리파이가. 체리파이 그렇지. 엄청 달겠네. 맞네. 체리파이는 달겠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Brave as a lion. 됐습니까? 오이처럼 침착한 As cool as a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 뭐라고요? As cool as a cucumber. 오케이. 도성중학교에 As cool as a cucumber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됐습니까? 그럼 니네 학교는 As poor as a church mouse 나온 적 있고요. 그렇죠? 저는 노래 네. 시험 문제 낼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읽겠습니다. As hard as a rock. Hard as a rock. As poor as a church mouse. Poor as a church mouse. As red as a rose. Red as a rose. As strong as an oxen. 아, 옥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x. 다시. As strong as an ox. Strong as an ox. As busy as a bee. 부부 busy 할 때 부, be 할 때 부. 운율이 맞죠. As busy as a bee. 그다음 as free as a bird. Free as a bird. As light as a feather. As light as a feather. As pretty as a picture. As pretty as a picture. 어우 그림처럼 예쁘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렇죠? 그다음에 as sly as a fox. As sly as a fox. As sweet as pie. As a pie.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예. 여기다 저는 만들어놨는데? 어디 갔지? 여기 제일 끝에 있어. 뭐였더라? As brave as a lion. As brave as a lion. 오케이. 셔플 안 걸려있구나. 이거는? As sweet as a pie. 뭐, 어, pie 해도 됩니다. As sweet as a pie.
그러면은 as poor as a church mouse. As poor as church mouse. As busy as a bee. As busy as a bee. As red as a rose. As red as a rose. 얘는 뭐야? As light as a feather. As light as a feather. Okay. 이런 것들이 있다. 얼음처럼 냉정한. As cold as ice as cold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 엄청 바쁘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엄청 한때 가난했었어. 줄리엣은 그림처럼 예뻐. 그래서 숙제 풀어 오시기 바라고요. 자, 내가 심화 자료 줬나요? 안 드렸어요? 왜 안 줬지? 등신인가? 왜 두 장을 드립니까? 하나는 뭐? 하나는 필기. 하나는 필기한 거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두 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할 때마다 하지 마시고 세네 문장씩 해서 내가 제대로 읽혔나 기막습 하세요. 자, 그래서 심화 자료 그리고 요거랑 저거랑 해서 아 나도 준비를 해놔야지. 띠리리띠리띠. 뭐 했어 여태까지? 똑바로 준비나 해. 너는 사라지고 네가 이리 오고. 아닌데 네가 아닌데 어디 갔어? 너하고 일단은 어디 갔어? 자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늘 알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제목은 아 참 미안. 그래서 5과 전체 제목은 브라보 브라바. 오케이. 그래서 본문의 리딩 파트 독해 부분의 제목은 Drowned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트란도트는 사람 이름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 제목은 트란도트인데, 트란도트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저게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책 제목이 그냥 트란도트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읽고 싶겠어? 어? 어? 책 이름이 김도헌 이렇게 써 있어. 어? 읽고 싶은데? 됐습니까? 헤이, 김도헌 써놓고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 뭐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읽고 싶겠죠.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그렇게 특이하지? 말하면서. 됐습니까? 백민주 이렇게 써있어 책에. 읽고 싶겠어? 읽고 싶은데? 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 뭐 이런 거. 얼마나 조용했길래 입에 곰팡이가 쓸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읽고 싶겠죠. 그런 것처럼 트란도트 이렇게 사람 이름만 써놓으면 뭔데? 할 수가 있으니까 부제 이런 걸 보고 부제목이라 하죠. 부제목, 소제목, 부제목.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자, 보니까 시작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줘.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Welcome everyone. 됐습니까? 뭔가 어떤 뭐 무대 같은 데라든지 뭐 사람들 모아놓고 누군가가 소리 질렀죠. Welcome everyone.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게 분위기가 어떻다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사람 welcome everyone 이라고 말한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rando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randot.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광팬이는 눈에서 발사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문장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래요?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네, 막 발사됐죠? 광팬이 막 여기저기 묻어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도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이렇게 해가지고.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됐습니까? 뭐 여기 뭐 사실은 뭐 막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너무 뭐 칼질 많은 것도 그렇고.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아, 오케이. 그 다음에 5번까지 갈 수 있겠죠? 그쵸? 5번 문장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래요? You will appreciate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반가운 뭐 앞면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6번 문장 슬쩍 한번 봐서 트란도트.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니까 요렇게 세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4번하고 5번 사이에 어떤 질문을 하나 끼워넣을 수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4번하고 5번 사이에 어떤 질문, 4번 문장 얘기했어 이 사람이.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했더니 관객도 한 명이 손을 들고 뭐라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You will appreciate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이렇게 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가 중요해진다? 독해 능력이 중요해진다. 독해를 똑바로 할 때 하나는 필기, 하나는 알지? 그거는 기막혔습니다. 갈수록 독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중에 하나가 무관한 문장 찾기, 뒤중박죽 해놓고 순서대로 재배열하기, 문장, 이 문장 어디에다 삽입하면 좋겠니, 문장 삽입,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비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welcome everyone. 어디다 칠할까라고 물을 필요는 없겠죠. 됐습니까? 모두들 환영합니다.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randot.
여기는 뭐 특별히 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1이었으면 이거 가지고 뭐 무슨 표현이라면서 얘기했겠죠. 하지만 뭐 중1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고요. 뭐 여기에 선생님이 없는 뭔가를 해놨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이게 있는 게 맞죠. 지아커브 부치스 오페라 쉼표 트란도트. 이런 쉼표를 보고 뭐 그냥 예사 쉼표는 아니고 다른 특별한 의미로 부르고 있고 밑에 재미없게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자, like의 뜻이 다양한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 알려준 적이 있죠. 그쵸? 좋아하다의 반대말은 싫어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뭐뭐와는 달리란 뜻이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 Italian이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자, 내가 여기다 Italian의 형광펜 칠하고 그 다음엔 Italy에 칠하고 그 다음에 뭐 요정도. Okay, T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ecause, 이 대답, because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는 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는 준비되겠죠 당연히.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in Italian 보이고 in Italy 보이고 in the 16th century 가 보이죠. 됐습니까? 지금 몇 세기지? 21세기죠. 그럼 17세기면 연도로 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26세기라고 하는 거지? 1701년부터 1799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혹시 1601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맞죠? 21세기니까 지금 연도들이 2023 이렇게 돼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16세기면 연도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1700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붙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얘가 만약에 없어지면 뭔 일이 생길까? 이거 없어지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왜 하필이면 16th century가 아니고 왜 16th century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럼 뭐 빠짐없나?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그 다음에 before we begin. 얘 만났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해서 형광펜이 같이 칠해지죠? 맞잖아? 그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해야 되나? 요까지 말고 요까지. 다 알고 있지? 설마?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Okay. 그래서 요 부분에는 뭐 알고 싶냐? 1, 2, 3, 4, 5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1, 2, 3, 4, 5 하고 싶고, 만약에 얘라면 얘로 바꾸고 싶고, 쟤라면 쟤로 바꾸고 싶고, 뭐, 그래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오페라의 줄거리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오페라의 줄거리, the storyline of the opera. 오페라의 줄거리가 뭐라고요? The storyline of the opera. 우리 이거 왜 익히고 앉았어요?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없는 쉼표를 해놨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있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t 하려 그랬는데 재미없게 얘가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If you know the story. If에다 형광펜 칠했죠? 그럼 연결해서 요 녀석도 같이 칠해야 되겠죠.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opera,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는 무슨 뜻이고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이란 뜻이고 이때 반대말은 뭐다? unlike겠죠.
unlike 뭐뭐와는 달리 싫어하다는 뭐였어요? 싫어하다 hate 말고 내가 그 얘기하겠냐 지금 dislike겠죠 됐습니까? advantage, disadvantage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개이득 advantage 반대말은 disadvantage happy 반대말 unhappy dis가 붙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뭐 랩하는 애들끼리 서로 dis한다 이래죠 그 dis한다가 이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dis야 okay.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다른와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돼 있니? 어떻게 돼 있다고?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과 같이. 됐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요. 절은 아닙니다. 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그릴 수가 없다? 누가 다를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like가 전치사로서 사용됐을 때 뜻이 어떤 것같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이탈리안 뜻은 둘이야, 셋이야? 했을 때 이탈리아어가 있는지만 생각하면 둘인지 셋인지 나오죠? 셋이고요. 여기서 뜻은 이탈리아어죠. 밑에도 재미없게 나와있듯이. 그런데 이탈리아어로 된 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오브 전치사 익히자 했죠? 그쵸?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탈리아어로 된 이란 표현이 뭐다? In Italian 그럼 한국어로 된? In Korean 네덜란드어가 있나? 있게 없게? 있다고? 예, 있죠 네덜란드어로 된? In Dutch 네덜란드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걔들 주로 독일어 쓸 텐데 독일어나 프랑스어 쓰지 않나? 아 네덜란드 애들은 원래 무역하던 애들이라서 걔들 나라에서 막 영어도 학교 교육과정에 뭐 영어, 독어, 프랑스어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In Korean, in Italian 조심해야 될 건 Trandot is in Italy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in Italy 있으면 미쳤나 할 자신 있죠? 됐습니까? 반대로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ian 돼 있으면 이게 미쳤나 할 자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된 in Italian 이탈리아에서 in Italy 됐습니까? 헤이 hey, 일리 일리 이러니까 이상합니까? 원래 발음입니다. 알았어. In Italy 됐습니까? Trandot is in Italy 아니고요. T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ian 아니고요. In Italy 이탈리아에서 할 때 in Italy고요. 이탈리아어로 된도 in이고요. In Italian, in Italy 그 다음에 16세기에 라는 표현도 뭐다? In the 16th century. 인이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 우리판이다. 어? 그렇죠. 3인이 있어. 이탈리아어로 된 이란 얘기를 하고 싶대. 아, 그럼 내가 가야지. 이탈리아에서 라는 말도 하고 싶대. 어, 그럼 내가 가야지. 16세기에 라는 말도 하고 싶대. 아, 그럼 나 또 가야지. 됐습니까? 3 잡대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없으면 이거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맞잖아 century 우리가 앞에 어휘할 때 셀 수 있는 녀석이었어 셀 수 없는 녀석이었어 셀 수 있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고 centuries 가 돼야 되겠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다 1600년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넌 뭐 할 줄 아니 16 곱하기 100할 줄 아니 라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6번째 100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누가 태어난 이후에 16번째 100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 16번째 100년을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단기 얘기하는 거, 단기 천, 단, 단기로 16세기야, 서기로 16세기야, 불기로 16세기야. 이게 또 뭔지 모른다. 서기가 뭐고, 단기가 뭐고, 불기가 뭔지 모른다. 이 새끼들 진짜. 서기 16세기죠. 학교에서 또 학급 일지 쓰는 애 말고요. 아, 예. 됐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하도 수준 낮은 애들 내가 많이 봐갖고, 니들처럼 수준 높은 애들 만나려니까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돼. 됐습니까? 예, 니들 수준 높아. 농담을 한 말 아니야. 어? 니들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니까, 이 촌동네에서. 촌놈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정리하면 저 이들리 와야 될 자리가 있고 이탈리안 와야 될 자리가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인에 대한 얘기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쌍이고 요렇게 쌍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겠다. Before we will begin 돼 있으면 멱살 잡고 싸우면 되겠죠. 네가 여기 왜 있어 이 새끼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 시작해요? 얘들이 오페라를 시작했어? 오페라 지금? 오페라 시작하기 전이죠. 그럼 시작하는 거 언제 일이야?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어느 학교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됐습니까? before we begin 뒤에 생략된 말은 before we begin the opera겠죠. before we begin the opera 또는 뭐 begin은 성격이 어떤지 알 테니까. 그쵸? begin은 성격이 어떤지 알 테니까. begin은 성격이 어떤지 알 테니까. before we begin performing the opera 또는 before we begin to perform the opera 같은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perform, 뭐 하다? 공연하다. 공연자. 공연하는 사람, performer. 됐습니까? 수행 능력, performance. 됐습니까? Before we begin to perform the opera, I'd like는 뭐로 바꿨을, 아,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 want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예, tell의 다른 형태, 허용, 불허용, 불허용. 됐습니까? I want to tell you 이 말이죠. 말하고 싶다. 얘기해 주고 싶다. I want to tell you. I want to tell you. I'd like to tell you. 이 부분만 했을 때 1, 2, 3, 4, 5에서 뭐예요? 4죠. 됐죠? 수요동사죠. 4면 예하면 어떻게 된다? I'd like to tell. I'd like to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to you.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에 ask 아닌데 of 있어요. 이 지랄 하지 말라 그랬지. 여기에 to입니다. 야, 스토리라인을 오페라에게 얘기해 주냐? 됐습니까? 여기 to 써 있으면 틀렸고요. 얘는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란도트의 스토리라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I will tell it to you 라고요. I will tell it to you. I will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Mon you? To you. 정식 전환해서 to you 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Turandot죠. 됐습니까? 너는 오페라 투란도트를 뭐 할 것이다? 더 감사할 거래죠. 어? 더 잘 감사할 거래죠. 오케이. 제 수업 시간에는 정신을 좀 여기다 대답할 준비를 여기다 착륙시켜 두시면 안 될까요? 감상할 것이래죠. If you know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아까 전에 여기에 before we begin이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에 무슨 절이고
언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고 얘 똑같이 여기에 will 넣으면 똑같이 안 된다. 됐습니까? If you will know the stor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소는 티어터죠. 그렇죠? 맞습니까? 티어터 아니에요? 티어터 맞잖아요. 아닙니까? 오케이. 나야가로 폭포 앞이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지아코모 푸치니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지아코모 푸치니는 이탈리언이겠죠, 그쵸? 이탈리아 사람이겠죠. 오페라 투란도트를 공연할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perform. 그래서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과 달리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습니까? 그쵸.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쵸? 판소리인데 막 영어로 되어 있어, 막. 판소리인데 막 영어로 돼 있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똑같죠. 판소리가 혹시 뭔지 모르는 거 아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오페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소리 같은 게 이탈리아의 오페라란 얘기죠. 오페라 본 적 있어요? 예. 네. 태국과 오페라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오페라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뮤지컬은 그래 재밌지. 오페라 재미 더럽게 없어요. 나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러고 끝나요. 졸면 돼 우리 가서. 뭔 소리 하는 사람 모르겠어. 맞습니까? 요즘 이제 뭐 창작 오페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한글로 된 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나오기도 하는데 투란도 되게 뭔 재미로 보냐? 그치 이탈리아어로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영어면 그래도 뭐 what the fuck 뭐 이러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치. 이탈리아어 생도 모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600년대 시작됐죠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그쵸? 1700년대에 시작됐죠. 왜? 16세기라 그랬으니까. 16세기면 1600년대 아니야?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16세기니까 1700년도 연대 연도가 아니고 연대에 시작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 애들이 가갖고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대충에 뭐를 알고 가면 좋겠다. 줄거리를 스토리라인을 알면 아 이게 아까 들었던 그 부분이구나. 좀 매치가 되겠죠. 그렇죠? 오페라 보기도 전에 뭐 얘기 듣고 있어야 돼. 재미없겠다. 됐습니까? 미리 스포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 설명해 주고 싶겠고 그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질문을 넣으면 되겠다 이제 하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You will appreciate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라고 하는 겁니까? 관객의 손을 부쩍 들고 Why would you like to tell us. 자 이거 안만 길어봐도 해야지 또 쓸래. Tell it to us 하겠죠. Why would you like to tell it to us? 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Why would you like to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to us? 됐습니까?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첫 부분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준비됐죠?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튕기기 개 코딱까리가 튕겨. 조금 다르게 해볼까? 이러면 시간이 또 뭐 좀 간단간단하게 좀 지나가지 애가 막 애들 멱살 잡고 머릿속에 때려 넣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치 민준아 우리 영어 선생님은 너무 막 애들 머릿속에 때려 넣으려고 그래. 그치 도훈아 나또도 다 알아서 할 텐데 그치 나또도 다 알아서 하잖아 그치
그래서 제목 뭐? 트란도트 더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이거의 주요 문법은 원급 비교면서 제목은 최상급 비교죠. 맞습니까? Tyrandit,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자, 다음 문장은 쉽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Welcome, everyone. 맞습니까? Welcome, everyone. Tonight. 너무 짧아갖고 하나 더 붙여놨네,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계획 말아줘. 그래서, 뭐, 여기 하다시에서 끝났겠죠. 뭐 할 계획이라 그랬죠. 그렇죠? 뭐 할 계획이랍니까? 이거 할 계획이래죠. 무엇을, 여기 작가 이름 나오죠. 쓴 사람 누군지. 소유격으로 나오죠. 그렇죠? 의, 뭐? 오페라죠. 제목이 뭐예요? 투란도트. 됐습니까? 동격의 심표죠. 좀 돼서 가볼까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는 일단 welcome everyon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오늘 밤에란 말로 시작하죠. 언제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언제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이렇게 얘기하죠.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그렇습니까? Giacomo 이러네. Giacomo. Giacomo.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Giacomo. Giacomo. 그 다음 뭔 소리예요? 오케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놓고 그 다음에 투란도트는 뭐 속에 있죠? 그렇죠? 영어스럽게 해서가 뭐 속에 있다처럼 보입니다. 뭐 속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왜 그래? 왜 뭐 속에 있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죠? 그렇죠? 맞죠? Why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뭐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죠? 여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라는 말로 시작하죠. 어떻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트란도트가 어디 속에 있는데 그건 언어 속이죠. 트란도트 is in Italian. 왜? Because opera. 왜요? 왜요? Started. Where? 이건 안 할 거야. Where는 안 할 거야. In Italy. When? In the 16th century. 개똥 같다. 뭐? 어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뭐라고?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누가 다? 트란도트가 어디 속에 있어? 이탈리아 어 속에 있네요. 트란도트 is 아우 힘들어 죽겠다. In Italian. Why? Because opera, 아, is를 써. Started. Where? When? 아까 더 넣어줬으면 이번에 좀 넣어주지. In the 16th century.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아 참 여기는 왜 오페라던데 여기는 셀 수 있는 명사 취급인데 여기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거는 문학 장르로서의 오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왜 했을까? 다음 할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지금부터 지가 뭐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한다. 뭘 원합니까? 뭘 원하는데? 뭘 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대잖아. 어? 뭐를 얘기해 주실 때? 그렇죠. 뭐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스토리라인을 얘기해 주고 싶대요. 근데 이 앞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언제 말해 주고 싶답니까? 언제? 그렇죠. 누가 시작하기 전에? 아, 우리가 시작하기 전일 건데요. 이거 왜 따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시작하기 전에 이러면 되는데 왜 누가 시작하는지 왜 자꾸 따지고 있어? 이 새끼게. 이 새끼게 왜 누가 따지는데 왜 자꾸 따지고 있어요? 절이니까. 됐습니까? 미친 새끼들, 영어 쓰는 놈들. 그럼 주어가 뭘 이렇게 중요하다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Before we begin. What? Before we begin what? The opera Turandot. I'd like to tell you what?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됐습니까? I'd like to tell. I'd like to tell. I'd like to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To you.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 나왔길래. 됐습니까? 예.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런 시험 문제. 너 이거 시험 안 쳤잖아. 그런 얘기 하는 애 있다니까. 나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대. 막 설명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저는 못 봤는데요. 이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있대.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누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물어봤죠. 아, 빨리 오페라 보고 싶은데 왜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럴까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가 뭐 할 거래요? 네가 그것을 어찌 더 잘 뭐 할 것이다? 감상할 것이다? 무조건 잘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며. 이거야 주요 문법이고 짧은 문장 준비됐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잘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appreciate it. How? Better. 어떤 조건이라면? If you know the story. 겉도도 안 봤구나. 응? 클래스 카드 막 냄새도 안 맡아봤구나 니들. 응? 그치? 냄새는 맡아봤냐? 하락했는데 또 갑자기 할머니가 두부를 사오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까져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막 할 시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저 무덤 가봐. 무덤 지나가다가 있잖아. 물어봐. 왜 죽었어요? 아이고 내가 아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갖고 뒤졌다. 핑계 없는 무덤 없죠. 에이.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키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나중에 취직 시험 칠 때 영어 점수보다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했어. 이제부터 뭐 나올 차례야 그러면? 스토리라인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줄 차례죠. 그래서 투란도트가 등장인물, 우리가 줄거리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 등장인물 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캐릭터즈 나오겠죠. 캐릭터즈. 캐릭터 뭔지 알죠? 그렇죠? 그 다음 당연히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사건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settings 얘기해야죠. setting이 뭔데? 배경. 됐습니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스토리라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 사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다. 됐습니까? 어디 갔어 이거?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트란덧 더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최상급 표현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 in 플러스 단수명사를 물어본 거죠. 이거 왜 안 써? 아, 벌써 했어. 아, 쏘리. 어우, 도움이 빠르네. 모두들 환영합니다. Welcome. 오늘 밤에 Tonight 우리는 공연할 예정입니다. We are going to perform 무엇을? 지아코마 푸치니즈 오페라 트란돗. We are going to perform. 넘어가면 되겠죠? Okay. 어떻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트란돗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Trandot is in Italia. 왜 그런데요?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When? In the 16th 설마 country 고른 애는 없겠지? Century.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randot is in Italy. Why?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talian. In Italy라고 그랬나? 아까? Italian. Okay. 그래서 언제? Before we begin. 난 뭐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그렇죠. 이 중에 고르란 건 사형식 할 수 있는 동사 말하다. Tell you what. I would like to tell you what.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멀티 되는 건 그렇죠. I want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Okay. Why do you want to tell us the storyline of the opera Trandot? 했더니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Yeah, 누가 보고 뺏겨져 그래, 이 시키야. If you know the story, appreciate, spelling 보고 앉았겠지, 뭐. 뭐라는 거 아니야? 입과 댐 중에 고르라는 건, The Opera Trandot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거.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에이,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치? 너 더, 니들 더 하고 싶지, 그치?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그치? 좋아. 아니야? 어? 쌤이 영어 수업하면 재밌잖아. 영어의 나라로 막 신나게 달리는 것 같지 않냐? 아니요.